책 읽자, 책 읽는 자녀 만들기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소연입니다. 그리고 현재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안데르센의 성냥팔이 소녀인데요. 제가 안데르센의 성냥팔이 소녀를 고르게 된 이유는 이게 아이들이 읽기에는 조금 쓸쓸하고 내용이 쓸쓸하고 좀 우울한 내용일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 숨겨져 있는 소망과 그리고 꿈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안데르센은 원래 직업이 배우를 꿈꾸는 배우 지망생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왕실 극장 배우로 배우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재능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자꾸 무대에 올라가면 대사도 까먹고 무대에 올라가면 떨리기도 하고 저처럼요 지금. 그래서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뒤늦게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리고 나서 글을 쓰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여러 동화책들이 탄생하게 되었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연말이기도 하잖아요. 연말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외된 사람들. 네. 이 성냥팔이 소녀를 보면은 아이들이 읽기에는 조금 침울하고 좀 우울하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면 좀 아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줬을 때 가끔 그런 얘기도 해요. 아이들이 선생님 왜 성냥팔이 소녀는 엄마 아빠 없이 왜 저렇게 성냥 팔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이 책에 보면은 모티브가 있어요. 안데르센 엄마가 그 주인공의 모티브가 되었는데요. 안데르센 엄마는 엄마의 아버지, 안데르센의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가난한 구두방을 하고 계시는 분이었대요. 근데 그렇게 벌이가 좋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하루에 그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먹을 걸 구걸할 정도로 좀 생활이 불우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머님이 안데르센 아버님과 결혼을 해서도 그렇게 형편이 그닥 좋지 않아서 지금 뭐 워킹맘처럼 그 당시에도 그렇게 워킹맘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일을 늦게까지 하셔야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안데르센은 혼자 집에 남겨져서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엄마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어머님이 혼자 남겨진 안데르센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직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는데 그 얘기 이제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했던 게 본인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 풍족하지 못했던 어린 시절을 많이 자주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후에 안데르센이 동화책을 쓸 때 그 어머니를 모티브로 해서 어머니의 불우했던 그 삶을 모티브로 해서 동화책을 쓰게 되었고요. 여기서 보면은 안데르센 어머님이 제가 생각해보면 되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그래도 굉장히 안데르센을 잘 키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준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아이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면서도 아마도 힘들지만 지금 힘든 상황이 있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소망하는 거 희망하는 거를 가지고 있으면 후에는 더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도 있을 것 같고 거기서 보면 성냥팔이 소녀가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성냥을 직접 켜서 이렇게 불씨가 나올 때 그 소녀에게 필요한 물건들이 나와요. 크리스마스 트리, 따뜻한 벽난로, 그 다음에 잘 차려진 식탁 이렇게 나오는데 일종의 저는 그거를 보고서 이게 꿈, 소녀가 소망하는 꿈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나중에 성냥팔이 소녀는 결국은 추위에 떨면서 죽지만 그래도 모습은 너무나 행복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 보면 남들이 보는 성냥팔이 소녀는 정말 불쌍하고 좀 그런 아이였지만 본인은 소망하는 게 있고 꿈이 있어서 절대 불행하지 않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이제 기르다 보니 자주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때 너는 꿈이 무엇이니 무엇이 되고 싶니 라고 물어보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 가진 거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굶는 아이들 거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나는 지금 불행해 라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성냥팔이 소녀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건 성냥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소망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불행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이번 기회 이 책을 통해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는 얼마 없지만 가지고 있는 게 없지만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것이고 소망하고 꿈을 꾸면 반드시 더 좋은 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